드디어 왔습니다. 치킨만 거의 6만원 돈이네요. 자, 간단하게 구성품 먼저 소개해드리면, 자, 일단 특이했던 건 요렇게 체코바와 체코치의 경우에는 따로 직접 부어 먹을 수 있게 소스가 나오네요. 그래서 이 치즈 소스 맛을 조절할 수도 있고, 치킨의 바삭함을 조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,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할인 행사 중이라 그런지, 아니면 저희 지점만 그런지, 콜라는 기본 제공되지 않네요. 자, 이번 BBQ의 첫 번째 신메뉴는 황홀한 깐풍치킨. 가격은 뼈 19,900원, 순살은 1,000원이 추가돼요. 특징은 깐풍 소스와 향긋한 대파, 고추가 어우러진 치킨이라고 하네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체고바 순살치킨. 가격은 19,900원이고요. 특징은 리얼 체다치즈와 고다치즈, 그리고 바삭한 순살치킨이 어우러진 치킨이라고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름이 비슷해서 좀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, 최고치 순살치킨. 가격은 2만 900원이고요. 특징은 체고바 치킨과 마찬가지로 체다 고다 치즈가 들어가고, 다만 베이스가 되는 치킨이 치즐링 순살 치킨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이 체고바 치킨과 체고치 치킨이 이름이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. 두 제품을 매장에 문의해 본 결과, 염지부터 밑간이라든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치킨이 다르기 때문에 반반으로 주문이 불가능하고 단품 구매만 가능하다고 하네요. 자,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최대 6,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. 뿅! 자, 첫 번째로 황홀한 깐풍치킨 먼저 먹어볼게요. 자, 다리는 요렇게, 요런 느낌. 다리 사이즈는 뭐 보통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작지도 않고. 일단 굉장히 단짠 느낌이 강하네요. BBQ 특유의 그 올리브유 향이 깐풍기랑 살짝 섞인 느낌이에요. 튀김옷 자체가 확실히 큰 차이가 있네요. 기존 황금 올리브 후라이드 치킨에 그런 바삭하고 거친 텍스처의 튀김옷이 아니라 깐풍기나 꿔바로우, 찹쌀탕수육 이런 걸 먹는 느낌? 이렇게 고추나 대파 같은 게 진짜 들어있어요. 일반 치킨 튀김옷이 아니다 보니까 식감도 재밌고 속에 닭고기 수분감도 살아있고 다 좋은데, 맨입으로 간식으로 먹기엔 좀 짜요. 치밥이나 술안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속 안에 닭고기만 먹어봤는데, 닭고기 자체는 짜지 않아요. 거의 싱거울 정도로 염지가 안돼 있어서 그나마 좀이 소스의 짠맛을 중화시켜주긴 하는데, 그래도 좀 짭짤해요. 매운맛은 그냥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? 진짜 고추 자체로만 낸 자연스러운 매운맛이라 맵찔이 분들이 못 드실 정도는 아니에요. 최고바 치킨. 일단 이 최고바 치킨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 바삭한 순살 치킨의 맛을 한번 입해볼게요. 맛은 그냥 매콤 짭짤한 뭐 크리스피 후라이드 치킨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매운맛 없이 순한, 그리고 짭짤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. 그렇게 막 BBQ 치킨 특유의 그 올리브 향이 강하지도 않고 막 엄청 바삭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. 이 체고바나 체고치나 소스 포장을 확인해보니까 둘다 동일해요. 같은 소스를 사용하고, 이 치즈 소스만 제가 먹어보니까 그냥 단맛이 없는 약간의 더 감칠맛이 가미된 녹은 체다 치즈 맛? 그런 느낌이고. 그래서 이게 별다른 맛이 있을까 싶어요, 이 조합이. 이게 뭔 맛이지? 제가 최고바 치킨 먹어봤는데 단맛이 없으니까 쉽게 물리진 않는데, 오히려 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. 그냥 순한 맛 순살 후라이드 치킨 위에다가 굉장히 꾸덕하고 짭짤한 체다치즈 소스를 듬뿍 뿌려서 먹는 느낌이에요.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 최고바 치킨이 막 물린다거나 느끼한 느낌은 없거든요. 근데 이 기본 베이스를 매콤한 황금 올리브 후라이드 치킨을 순살로 만들어서 했다면 조금 매운맛도 들어가고 특유의 올리브 향도 어우러져서 좋았을 텐데,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들어요. 대부분 퍽퍽살 부위라서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치 순살 치킨. 똑같이 치즈 소스가 올라가고, 기존의 BBQ 치킨에 치즐링이라고 치즈 맛 시즈닝이 가미된 치킨이거든요. 자, 먼저 소스가 안 묻은 부위로 이 기본 베이스 치즐링의 맛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.
기본 치즐링이 맛있네. 뿌링클 느낌도 나면서 약간 조금 더 뿌링클보다는 치토스스러운 느낌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? 치즈 맛도 나고 달콤하면서 새콤하고 맛있어요. 이 치즈 시즈닝과 BBQ 특유의 이 황금 올리브 기름 맛이 어우러져서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요. 자, 이제 소스가 묻은 체바치 순살 치킨 먹어볼게요. 부먹보다는 찍먹을 해 드시는 게 더 맛있겠네요. 바삭하고. 이번엔 안 묻은 걸로. 이거지. 이 조합이 짱이네요. 이 바삭한 치즐링을 치즐링 그대로 본연의 맛을 즐기면서 치즈 소스를 조금만 찍먹으로 드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BBQ 신메뉴는 총 4가지가 출시됐는데요. 근데 이 깐풍치킨이 뼈와 순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서 깐풍 두 가지, 그리고 최고바, 최고치 이렇게 해서 총 4종이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번 신메뉴를 모두 먹어보고 리뷰해드리는 건데, 일단 간단하게 맛을 정리해드리면 요 황홀한 깐풍치킨은 딱 먹었을 때 후추향 같은 게 확 올라오면서 알싸하게 매콤하면서 굉장히 좀 짭짤한, 그런데 단맛이나 새콤한 맛은 그리 강하지 않은 깐풍치킨 맛이고요. 튀김옷이 약간 독특해서 치킨보다는 진짜 꿔바로우나 찹쌀탕수육 먹는 느낌이 살짝 나요. 제 개인적으로는 깐풍치킨이 술안주 컨셉으로 만들었다지만 그래도 좀 너무 짭짤하고 크게 또 임팩트 있는 맛은 아니라서 그냥 괜찮은 치킨 뭐 그런 느낌? 저는 또 사 먹을 것 같진 않아요. 그 다음 이 최고바 치킨은 그렇게 생각보다 바삭한 식감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짜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튀김옷도 생각보다 얇은 평범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에다가 꾸덕하고 단맛 없는 체다 치즈 소스를 끼얹은 느낌? 그냥 딱 상상하시는 그 맛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부위 자체가 퍽퍽살이 많은데 이 치즈 소스만으로는 이 퍽퍽함을 다 잡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별로였고 마찬가지로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 최고치 치킨, 아까 최고바 치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리얼 체다치즈 소스가 들어가지만 보시다시피 같은 닭가슴살 부위인데도 약간은 너겟 느낌? 약간 정형화된 모양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뿌려진 이 치즐링 시즈닝이 약간 뿌링클 비슷하긴 한데 뭔가 조금 더 치토스스러우면서도 단짠의 매력과 새콤한 매력까지 있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신메뉴가 아니라 이 BBQ 치즐링 치킨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즐링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. 이 치즈 소스와의 조화도 괜찮았어요. 뭔가 부족한 단맛, 뭔가 부족한 새콤함, 뭐 이런 부족함들을 이 치즐링 베이스가 잘 조화롭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 최고치 치킨도 치즈 소스가 너무 많이 묻으면 치즈 맛만 나거든요. 그만큼 이 리얼 치즈 소스가 굉장히 진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스를 따로 접시에 담아서 찍먹으로 조금씩 찍어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 치즐링 본연의 맛을 즐긴 다음에 중간중간 찍어 먹으니까 질리지도 않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유일하게 재구매 의사가 있는 건 이 최고치 치킨이고요. 근데 이왕이면 다음에는 치즐링 뼈치킨 버전을 시켜 먹어보고 싶네요. 치즐링이 너무 맛있어서. 아니면 이 최고치 치킨도 순살이 아니라 뼈로 만들어진 버전이 나온다든지 이 리얼 치즈 소스를 그냥 별도 판매해서 치즐링 뼈 후라이드에다가 요 소스를 끼얹어 먹으면 그게 저는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최대 6,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니까 요 최고치 치킨 정도는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제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맛을 기준으로 리뷰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